단어 공부하는 거. 단어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영어를 매번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받아쓰기를 애들 하시는데 선생님 받아쓰기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종이에다가 이거를 달라출이 대전에 이따가 했었어요. 이런 거 애들한테 이거 엉덩이 때려주는 거라고 막 그러는데 주면 너무 좋아요. 여기 갖다 쓰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거에다 쓰면 확실히 애들이 좋아하고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들어보기 하면 되잖아요. 뭐 이거 아마존에서 비싸지 않아서 학교에 구비해놓고 써도 되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셔서 들고 다니셔도 돼요.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싼 거 사가지고서 좀 개구장이니까 다 부러뜨려요. 읽기 공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한글 학교 교육의 읽기 교육은 리딩 플루언시 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리딩 컴프리헨션이 잘 안 되잖아요. 한국어 3이나 4에 가도 여전히 떠듬떠듬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기 공부가 너무 숙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읽기 공부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리내서 읽어야 돼. 머릿속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책 빼서 읽기 같은 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시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막 읽다가 친구가 틀린 거 보고 얼른 내가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한글 학교 아이들 수준으로는 뭐 빼서 읽는다는 건 없는 거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언어 교육은 배운 것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배우지 않은 건 안 한다. 그 다음에 문장을 읽을 때 바다에 배가 있어 이라는 걸 읽을 때 애들이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 배가 그렇게 읽으면 당연히 뜻을 모르죠. 그렇게 애들이 설명하는 게 너희들 영어 읽을 때 스쿨 한번 해야 돼. 스쿨 이렇게 안 읽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런데 읽으려고 어렵잖아요.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라. 아직 처음에 눈으로 읽고 한번 머릿속에서 읽어봐. 눈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원타임에 소리를 내라. 나는 엄마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한 번에는 못하지만 단어는 단어로 소리나게 나는이 아니고 나는 엄마가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꼭 소리내서 하고 단어는 딱 단어로 이렇게 하나로 덩어리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리딩 플루언시가 돼야 이해도 되고 컴프리헨션이 돼요. 그래서 그거가 기초반에서 해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